이번에 사고를 낸 열차는 20년이 넘은 노후 열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동차의 내구 연한이 25년이기 때문에 이 폐차 기한을 고작 2년 앞둔 상태였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어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추돌 사고를 낸 열차는 지난 1991년에 도입돼 올해로 23년째 운행되고 있는 열차였습니다. 법상 내구 연한이 25년이기 때문에 폐차를 2년 앞둔 노후 열차였습니다. 또 사고 열차는 한 차례 내부 부품을 개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 역시 노후화 등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정밀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관사 과실과 안전제동장치 고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원인 파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달 지하철 4호선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지하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 안전점검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훈입니다.